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안 가능성 검토 최종 용역 보고서의 공유를 거부하고 이 열람만 허가한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 없다며 용역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들을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보안 가능성 검토 용역. 국토부는 1년여 진행 끝에 최근 완성된 최종 용역 보고서를 공유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가했습니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열람을 허용한 시간은 3시간 남짓. 이를 놓고 제주도의 도정질문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가 열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과연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실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크고요.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작정한 듯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반려 사유를 어떻게 보완할지 도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저는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수송 분담률은 14%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개선안 추진도 공청회 중단 이후 이렇다 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3개 전 노선이 적자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과 원가 절감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는 수동 분담률을 높이면서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편 오영훈 지사는 내년 2월 폐쇄되는 제주 북부 광역 환경 관리 센터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요구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 제주 영어 교육 도시 내 영리법인 외국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제2공항 관련 예산 173억 원이 포함된 국토부 소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2공항 예산은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올해도 425억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른 보상금이지만 미래를 위해 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 항일기념관을 찾은 한하용 씨. 그의 할아버지는 1919년 3.1운동 당시 제주에서 일어난 조천 만세운동의 주역인 한백흥 지사입니다. 그런데 한 지사는 지난 2018년에야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4.3 당시 토벌대가 청년들을 집단학살하는 것을 말리다 함께 희생됐고 4.3 희생자로 선정된 뒤에도 독립유공자 심사에서는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 유공자 받기 위해서 30대부터 조금 그 몇 번을 그 본처했습니다.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이것은 할아버지가 사삼에 돌아가셨다는 그 이유밖에 없거든요. 해마다 순국선열의 날이면 할아버지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올해는 더 특별합니다. 품에서 꺼낸 낡은 통장에 적힌 보상금이라는 선명한 글자. 74년 만에 국가가 보낸 4.3 희생자 보상금입니다. 이제서야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하 씨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보상금 375만 원을 모두 4.3 유족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의 교육을 위한 그 4.3의 진실 그리고
공정과 치유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널리 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3 유족회는 하 씨처럼 보상금을 기부하겠다는 유족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민간 재단을 만들어 기금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유족들이 마음들이 모아서 자 그 돈을 갖고 지역 인재도 육성하고 유족 어려운 유족도 도와드리고 재단을 만들어 정작 평화와 인권이 살아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그 돈을 쓰도록. 74년 전 억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하는 유족과 희생자들의 손길이 과거사 해결에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제주에서도 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이 코로나19 속에 세 번째 실시된 수능 시험 표정을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교문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는 학부모와 친구들. 긴장된 시험이 끝나 교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문 밖으로 나옵니다. 기다리던 부모는 시험장에서 나오는 자녀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합니다. 애썼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늠름합니다. 예, 뭐 한 3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느라 이렇게 고생도 많이 했는데 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아들이 이제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을 나온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났다는 후련함과 앞으로의 입시 일정에 걱정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일단 수능 보면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나니까 속이 후련하고요. 이제는 좀 쉬면서 이제 내년에 대학 가니까 이제 입시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대학교 가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로 정하면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제주 지역 수험생 6,700여 명 가운데 응시자는 6,000여 명. 과목별 평균 결시율은 10.2%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이 없었지만 올해는 확진자 20명이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과 서귀포 학생문화원에 설치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또 발열과 기침 증상이 확인된 수험생 6명은 일반 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올해 수능이 무사히 끝난 가운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9일 통지되고 같은 달 29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세 번째 수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실시된 수능이 끝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수험생 입시 지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기간 제주에서는 대규모 거리 응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12구 참사에 따른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제주시 탑동광장과 제주 월드컵 경기장 등에서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거리 응원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민간 차원의 응원 행사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귀포시 월평동의 한 농장에서 70대 부부가 키우던 개에게 팔과 허벅지 등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는 풀린 목줄을 다시 묶으려던 부부를 물고 달아났다가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팀이 설치한 포획틀에 오늘 오후 2시쯤 잡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제주시 봉계동 명도암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4.5톤 화물차가 길옆 하천으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감귤을 실은 트럭이 굽은 길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하천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